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저 흑발로 염색했어요. 자꾸 탈색하고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머리가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사이다라는 플랫폼 아시나요? 요즘에 SNS에 자꾸 뜨는데 옷이 너무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해외 플랫폼인데 유럽권이랑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 아이돌들도 되게 많이 착용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하이틴스러우면서도 레트로하고 요즘에 또 핫한 Y2K 감성이랄까? 근데 여기가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아 여기서 옷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사이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옷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었던 옷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배송은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2주 정도가 걸렸고요. 사이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15% 할인 쿠폰도 발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 코드까지 먹이시면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첫 번째는 크롭 반팔티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14달러, 그러니까 한 16,000원 정도예요. 날이 추워졌는데 왜 반팔을 골랐을까? 제가 요즘에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레깅스 위에다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기본템이지만 살짝에 옆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이게 옛날에 골라가지고 내가 이걸 왜 골랐는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이 사선 포인트가 또 있었네. 그리고 왼쪽 허리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여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서 포인트 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X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저한테 완전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크롭이 진짜 짧다 보니까 진짜 브라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입을 때는 그냥 좀 면으로 된 스포츠 브라자 같은 거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이런 브라자를 입으니까 굉장히 야시꾸리하네요. 그 다음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트위드 셋업 38달러, 4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다가 할인 쿠폰까지 먹이면 더 저렴해진다는 사실. 이거 마치 광고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다. 겨울에 입을 만한 그런 두꺼운 재질은 아니고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켓부터 보여드리면 기장이 진짜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장 단추가 있습니다. 어깨 라인에도 이렇게 뽕이 두껍게는 안 들어가 있고 살짝 들어가 있어요. 스커트는 아랫단에만 이렇게 플레어로 된 미니 스커트예요. 촘촘한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치마 바지인가 봐요. 속바지가 이렇게 바지로 돼 있네요. 짠!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야 정말. 근데 이거 기장이 정말 짧아요. 이 크롭티보다 더 짧아요. 저는 XS 사이즈로 골랐는데 지금 사이즈도 저한테 너무 찰떡이고 스커트도 허리가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이 한 3kg 더 찌잖아요? 그러면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 단추는 잠기는데 위에 단추가 안 잠겨요. 안 잠기는 단추? 기분 좋다. 이게 가격이 또 45,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정말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입으니까 아이돌들이 많이 입는 이유를 알겠어요. 짧고 뭐 이런 느낌? 저랑 체구가 비슷하시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당장 사셔라. 자, 그 다음 이거 진짜 너무너무 기대했어. 뭐야? 어머나 이거 얼마였더라? 얘가 좀 비쌌던 것 같아. 35달러, 41,000원 정도고요. 제가 이 사이다에 꽂히게 된 게 맨 처음에 본 게 이 니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 니트 뭐지? 하면서 이제 이 플랫폼에 한번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니트를 꼭 구입을 저는 하고 싶었고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귤 모양이 저는 이렇게 같은 니트로 짜임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소재가 달라요. 여기는 니트 소재인데 여기는 약간 뽀글이 같은 그런 소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디테일이 있다. 생각보다 되게 두툼해요. 얇은 그런 재질이 아니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어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고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입고 제주도 놀러가면 딱이겠다. 제가 또 제주도에 갈 계획이 생겼거든요. 감귤 따기 처음 할 때 이 니트 입고 가야겠다. 나중에 제 인스타에 오시면 이 옷을 입고 제주도에 간 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몰 사이즈로 골랐으면 이런 넉넉한 기장감이 안 나와서 좀 별로였을 것 같고 M 사이즈로 하니까 저한테 살짝 넉넉하니 괜찮네요. 이거 정말 촉감이 부드러워 고요 여러분. 핏도 너무 예쁘고 빨리 제주도 가서 감귤 따기 딱딱딱딱 할 때 이거 딱 입고 싹싹싹싹 하면 되겠다. 너무 만족스럽네요 정말.
자, 그 다음 얘는 진짜 궁금했어. 오. 베스트랑 스커트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38달러, 4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네요. 지금 딱 만져보자마자 원단이 정말 얇아요. 여름에도 입어도 될 정도의 그런 얇은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요 옷 같은 경우에는 실밥이 엄청 튀어나와 있네. 근데 박음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떼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하다, 충분해. 그러면 바로 입어볼게요. 짠! 여기 옷들 사이즈가 완전 저를 위한 옷들인 것 같아요. 눈물 날려가네요. 근데 이 스커트가 정말 짧아서 이렇게 뒤로 보시면 여기 엉밑살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입어야 될 것 같고, 속 안감이 이렇게 바지로 돼 있어요. 웨스턴 부츠 딱 신으면 완전 찰떡이겠다. 그리고 이거는 단추를 채워도 아까 그것처럼은 그렇게 꽉 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SNS에서 이 옷을 입으신 분을 봤는데 그분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 이렇게만 세트로 입으셨는데 정말 너무 섹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정말 궁금했던 착장인데, 이 두 개는 세트가 아니고 따로따로 파는 건데, 하나는 원피스고 하나는 자켓인데, 원피스는 28달러, 33,000원 정도고, 자켓은 37,000원, 다 합쳐서 70,000원 정도. 트위드 원단으로 된 셋업이고요. 색감 미쳤다. 일단 원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끈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또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거려요.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진짜 주머니인가? 는 아니고, 네, 가짜 주머니네요. 벨벳으로 한 번 또 포인트를 줬어요. 엑스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다른 데는 다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 올라가요. 지금 제가 안에다 반팔 티를 입었는데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옷처럼 완전 짧은 스타일은 아니고 딱 적당한 기장감이에요. 보통 제가 이런 원피스를 입으면 허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원피스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는 나 같은 체형의 사람을 모델로 이렇게 해놓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여기 정말 마음에 든다. 어머, 자켓 너무 이쁘다. 엄청 크롭한 기장의 자켓인데 다 이렇게 벨벳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단추도 벨벳으로 돼 있어요. 여분의 단추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입어보니까 이 옷이 세트로 안 파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살짝 애매해요. 자켓 아랫단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세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원피스 따로 자켓 따로 입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 안에 반팔 티는 아니다. 안 어울린다 정말. 소매 기장도 너무 짧지 않고 내 흑발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안감도 있습니다.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 봄가을용인 것 같아. 그 다음은 32달러, 37,000원 정도입니다. 90년대에 골덴 소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골덴이 뭔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이 Y2K 스타일이 열풍이다 보니까 이 골덴 소재가 다시 또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골덴 소재인데 너무 이렇게 심한 골덴 소재는 아니고요. 살짝 이런 골덴에 귀여운 하트 자수들이 총총총총 박혀있는 바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어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주머니는 페이크고요. 앞에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저 앞으로 여기서만 옷을 사야 될까 봐요. 기장이 저한테 너무너무 일단 찰떡이고 허리도 저한테 딱 맞아요.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렇게 쬐이지도 않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바지? 단추도 나무 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이거 되게 예쁘고 하트 자수도 너무 귀여워요. 정말 편하다. 지금 제가 입은 이런 티셔츠에다가도 너무 찰떡이고 이런 바지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소비지가 않나. 아,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아요. 이거 봄, 가을용. 겨울에 는 조금 춥겠다. 자, 그 다음. 요즘에 이런 옷 입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슴만 가려지는 니트랄까? 수우파에서 이제 이런 옷을 많이 입고 나오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말해줬어요. 26달러, 3만원 정도고요. 꽈배기 모양의 니트입니다. 겨드랑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뭔가 날다람쥐 같아. 폴록폴록폴록폴록폴록폴록. 안에 달라붙는 니트 같은 걸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목폴라 부분이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펴서 입으면 긴 것 같고 그렇다고 얘를 좀 접어 입으려니까 좀 짧은 것 같고 넥 부분이 살짝 애매한 느낌? 아예 그냥 짧은 크롭 브라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어서 괜찮다. 엄청 그렇게 부드러운 재질은 아니고 지금 살에 닿으니까 조금씩 따끔따끔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입었을 때는 안에다가 무조건 좀 긴 팔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두껍지는 않아서 그냥 간편하게 입기에 좋은 니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모자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앞부분에 가수로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름에 쓰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픽이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들면서 정말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안 어울려서 그런데 지금 이 목폴라가 문제인 것 같아. 이 목폴라를 벗어야겠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지금 이 바지에다가도 완전 찰떡인데요, 그죠? 요렇게 딱 여름에 입으면 딱 뜨겠다. 오, 근데 모자가 소두를 위한 모자예요. 제 귀가 제가 좀 커서 그런지 귀가 좀 걸리는데 모자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핏은 예쁘다. 간지를 위해서 나의 시력은 포기한다. 나일론 같은 재질인데 빳빳한 재질이라서 핏도 예쁜 것 같고 가수가 꼼꼼하게 정말 잘 쳐졌네요. 다음은 이 반팔티가 컬러도 너무 예쁘고 자동차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레트로 빈티지 하이틴의 감성을 모두 응축시킨 그런 반팔티지 않나. 핏 너무 예쁘다. 정말 잘 골랐다. 기장 나한테 딱이고 어깨 각이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핏 너무 예쁘다. 정말 이거는 치트키 반팔티다. 14달러 1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어우, 옷이 정말 많네요. 긴팔을 구입을 해봤는데요. V넥이거든요. 단추 같은 건 없고 사이다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로고도 되게 레트로하면서도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아, 나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든다. 크롭한 기장감에 소매는 길어서 미국의 하이틴 스타일이랄까? V넥으로 돼 있어서 섹시하면서도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재질이 너무 부드러워.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은 24달러 한 28,000원 정도예요. 인조가죽 레자인 것 같고요. 오랫동안 개져서 포장지에 넣어 있었더니 이렇게 지금 주름이 가 있는데 이 주름 좀 펴줘야 될 것 같고요. 허리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단추도 가죽이랑 컬러를 딱 맞춰서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언밸런스한 핏이라서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안에는 바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랩스커트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핀턱을 잡아줬고 지퍼 부분도 다 컬러감을 맞춰줬어요. 바느질도 되게 꼼꼼해요, 그죠?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제가 이 스커트를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자라 세일해서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래에다가 뭘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걸 딱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두 개가 좀 조화롭지가 못하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안 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지금 계절과는 맞지 않지만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얘는 가격이 좀 나갑니다. 36달러. 42,000원 정도예요. X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보시면 기장이 굉장히 짧고 가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코르셋으로 돼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 스커트가 굉장히 풍성한 것 같은데 안에 뭐야 이게 몇 겹이야 이게? 안에 두꺼운 속바지 같은 거 그리고 그 위에 한 겹이 더 있고 여기 레이스 달린 거 그리고 그 위에 요 스커트가 하나 더 이렇게 총 세 겹으로 돼 있어요. 팔 쪽에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고 기장감이 굉장히 미니미해요. 안에 이 속치마가 되게 여러 겹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러블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코르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쫄가지고 가슴을 더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다. 패턴이나 색감 같은 거는 되게 청순한 그런 느낌인데 디자인은 되게 러블리하면서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또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지 않을까. 이 원피스의 의문점이 요 어깨 있는 부분에 요게 도대체 왜 달려있을까. 요거를 꺼내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하라고 한 건가 아니면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뭔가 어깨 라인에 뽕을 한 번 더 주고 싶었던 걸까?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게 더 깔끔해 보여서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깨 라인에 이미 이렇게 프릴이 한 번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까지는 이렇게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재질이나 박음질 같은 것도 그렇게 싼 티가 안 나요. 나쁘지 않아요. 이 옷은 제가 내년에 날이 좀 더워지면 놀러 갈 때 꼭 입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옷이에요. 남심 저격하는 옷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꼬시고 싶은 썸남이 있다 그러면 이 옷을 사서 입고 만나라. 하지만 날이 더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라. 남자친구 안 좋아하려나? 남자들 스타일 아닌가? 내 스타일인가 그냥?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이다에서 온 옷 하울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옷을 받아보고 제 느낀점을 말씀드려보자면 겨울이 5개가 있다면 저는 5개 만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들이 너무 많고 사이즈가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15% 할인 쿠폰도 발급을 해주셨잖아요. 그것까지 먹이면 더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할인 쿠폰을 써서 옷을 더 사야
해야겠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 제가 고른 옷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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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